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블라인드 사주 말씀드릴게요. 네. 1968년 68년 네. 6월 23일생입니다. 6월 23일. 이 씨의 남성분이십니다. 재물운 어떤 것 같아요? 이분 한번 망해 먹었어요? 망했냐고요? 망해 먹었냐고. 모르겠어요. 아닐걸요? 아니, 한번 이렇게 왕창 있었다가 왕창 잃었다 하는데? 아, 왕창 잃은 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없고 재물이 없고 이러진 않거든요. 한번 크게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 뭐 어디 뭐 투자를 했던 이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왕창 한번 잃은 적이 있다고 해요. 이분은 재주가 굉장히 많아요. 재주가요? 응, 재주가 많다 보니까 돈도 잘 이래 끌어모으네, 이분은. 왕창 이래 잃어도 그만큼 이렇게 벌어드는 힘도 있고요. 근데 이분 보니까 좀 많이 가엽다고 해요.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이분은 마음이 참 외롭다고 해요. 이분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? 성격이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해요, 이분 성격. 갑자기 호불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호불호 이렇게 따지다 보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거든요. 근데 이 사람 자체로는 그닥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이분 계속 와이프 있어요? 옆에? 이혼했네요. 와이프 없어요. 여자 자리 비어있는데. 그렇다고 해서 와이프 내 배우자한테 이래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. 근데 왜 이혼을 했을까요? 와이프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. 그러니까 드러나기는 합의 이혼을 하고 이렇게 드러났는가 몰라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남자 쪽에서 이렇게 그거 아닌데 여자 쪽에서 내 필요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드러나기는 뭐 합의 이혼을 했다 이랄지 몰라도 합의 이혼이 아니라고 그 속내를 들어가 보니까 여자 쪽에서 그러니까 해도 뭐 이렇게 일방적인 그거지 절대 합의 이혼 아니라고 해요. 그래도 이분하고 살 때는 그래도 자기 딴에는 많이 이렇게 맞춘다. 아니야, 이 남자분이 더 많이 맞춰줬는데? 자기 와이프한테? 근데 아니, 이분 보기보다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? 이분? 이 사람 인성 자체가 괜찮아요. 이분 보니까. 남 헤아리는 마음도 크고, 감사 안으려는 힘도 크고, 있다고 해가지고 이분 막 이렇게 막 예의 없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. 있으면서 또 예의도 있고, 굉장히 멋진 사람인데? 되게 젠틀하네요. 네.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젠틀한데. 그럼 앞으로 이분의 뭐 건강. 이분 혹시 술 좋아하세요? 좋아하시지 않을까요? 마시기는 하실 것 같은데요. 이분은 술을 좀 조심하라고 하네요. 보니까 간 쪽으로 술도 그렇고 이분은 간 쪽으로 이래 좀 조심하시면은. 술 좋아했었대요. 그러니까 이분은 술 조심해도 간 쪽으로 하여튼 가족력 있다고 해요. 그거 좀 조심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술을 멀리 해야 되겠네. 이분은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. 아까 그리고 이분 보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건 타이틀에 비해서는 이 사람 있잖아요. 정말 극과 극이에요. 강한 면도 있으면서 진짜 약한 면 이렇게 같이 갖고 있어요, 이분은. 그리고 좀 와이프한테도 이 사람 이렇게 뭐 그게 이래 뭐 잘못하고 이런 건 없는데 보니까 그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네. 이혼을 할 때 네. 그 장모가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대요. 결혼해서 나이 찍는 여자라면 여자 마음을 잘 알고 오죽하면 나이 불났고 10년 넘게 살던 저도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겠어요? 딸이 지난 몇 년 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그 일로 수년간 가슴앓이를 했어요. 그러면은 그 이분 말만 들어보면은 이분이 가정에는 이래 그닥 충실하게 한 게 없다고 나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아니요.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가 기본이고 어느 정도를 받아야지 받는다 이래 하는지 몰라도 이분은 그래도 기본은 해요. 그리고 뭐지 이혼을 당할 만큼 이분이 뭐 저는 잘못했다. 왜 자꾸 이 사람 제가 그걸 하지? 오를. 네. 이분하고 전생에 저하고 연관이 있는가 봐요. 계속 저는 이 사람 좋은 쪽으로만 나오지.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래 잘해줘도 그게 잘해주는가를 모르듯이 있잖아요. 이분 기본 했다는데 기본에서 더 이렇게 했지. 이분도 보기보다 섬세해요. 장모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이 사람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. 이분이 여자 막 밝히거나 그러진 않아요? 남자들이 솔직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가진 게 있고 이러면은 안 밝힐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근데 막 이 사람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거든요. 물론 이제 남자니까 여자 좋아하는 건 있지 있는데 근데 이분 보기보다 까다로운 사람인데 여자에 대해서는 여자를 좋아하면서도 여자 이렇게 아무 여자 이렇게 그거 잘 안 해요. 와이프도 엄청 좀 안 이뻤나? 인물도 좀 많이 좀 따지는데 다른 재벌가 집안에 9살 연하의 와이프래요. 와이프 여대요. 똑똑해야 되고
어디 나가도 이렇게 빠지는 거 없어야 되고 인물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많이 따져요 이분. 말씀 감사합니다. 네.